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 장인과 기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네수 공업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사냥이나 농사를 위해서 도구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곡물 가루를 이용해서 먹는 것을 잘 만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업적 수공업은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가네수 공업이나 본업이 끝나고 집에서 하는 부업일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기술을 발휘하고 오랫동안 연구해서 장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노포 소바집들은 전문성으로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소바 맛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가령 카레나 돈가스 생선 등을 이용해서 세트 메뉴를 선보이고 있어도 소바 맛을 돋보이게 하거나 보완하려는 성격이 짙었습니다. 수타 소바집인데 다른 메뉴가 화제가 되고 그 메뉴에 손님들의 포커스가 맞춰지면 가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될 것 같은데요. 기본은 소바를 만드는 기술에 집중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그에 걸맞은 실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한 시간은 내 편이 되며 장인의 길로 안내해주는 것이지. 수타 기술자자로 계속 남는다면 이도 저도 아닌 소바집이 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수타 소바는 만드는 사람 숫자만큼의 맛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100명의 수타 기술자가 있다면 모두 다른 맛을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력도 맛에 관여하고 각자의 색깔도 따로 있다는 말 같습니다. 모두 같은 맛을 낼 수 없다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실력 차이가 난다면 다른 기술자들과 비교가 되고 더욱 빛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메밀 함량이 높아질수록 소바는 만들기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바 장인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메밀과 그에 따른 맛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쌓이며 다른 곳과 차별화될 것입니다. 다만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소바로는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일본 여행으로 소바 맛이 비교되고 있을 것입니다. 기술을 배워 익히고 예술적인 모습으로 펼칠 수 있다면 어느 분야에 있건 장인 호칭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오로지 한 가지 일만 파면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빠르고 잘 해내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네수 공업과 전업적 수공업은 기술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아마추어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프로 생활로 넘어갈 수 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건 그냥 하는 것과 후회 없이 해보는 건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